여러분 라디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븐 라디오. 와, 네, 오븐 라디오 그 마지막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아, 네. 저희 엑소의 오븐 라디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많이 남았네요, 많이. 많이? 아주 아쉽습니다, 그냥.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고 마지막 5분 알차게 보내야겠죠? 엑소의 마지막 5분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아, 네, 자, 마지막인 만큼 더욱 솔직하게 진행하고 싶은 첫 번째 코너. 오늘은 스페셜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네. 남자답게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아하. 엑소가 다해줌. 다해줌. 다해줌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여러분들의 12월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어떤 소원이 올라왔나요? 먼저 최성무님의 해주세요입니다. 네. 12월의 기적, 엑소, 기말고사가 코앞인데 힘이 되는 말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힘내시고 화이팅! 잘 모르시는 건 4번으로 찍으세요. 네, 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영님의 해주세요입니다. 네. 이번 네. 타이틀곡이 12월의 기적이잖아요. 2013년이 가기 전에 12월의 기적을 빕니다.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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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선영! 아주 잘 불렀어요. 아주. 네, 네, 바로 넘어가죠. 네, 나홍비님의 질문입니다. 친구들이 카이 오빠랑 상속자들의 김탄, 네, 이민호 씨죠? 아, 감사합니다. 이랑 닮았다고 하는데, 네. 나 너 좋아하냐? 한 번만 해주세요. 오! 하나, 둘, 셋. 나 너 좋아하냐? 아~ 안 좋아하는 걸로? 안 좋아하는 걸로. 네, 시장님의 해주세요 사연 볼까요? 네, 네. 12월 9일이 제 생일인데요. 아, 알고 있었어요. 아, 혜림이 생일 축하한다고 한 마디 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림이. 혜린 양, 와. 생일 축하하고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지금까지 로엠뮤직 SNS에 엑소에 대한 궁금증을 올려주셨던 모든 분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잘 알려주는 엑소가 되겠습니다. 넵. 와,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아. 첫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첫눈. 겨울 스페셜 앨범 마지막 트랙곡이기도 하죠. 첫눈에 대한 노래를 다들 어떤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팬 여러분들께 이 첫눈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 것 같아요. 첫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전. 네. 아, 그렇죠. 네. 저희 노래 첫눈이 1년 전 떠나보낸 첫사랑을 떠올리며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네. 자기 마음을 얘기한 노래인데 여러분들 혹시 다시 되돌리고 싶은 순간 있나요? 데뷔 초대로 돌아가서 네. 팬 여러분들 팬 여러분 더욱더 다정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 복심술하세요 혹시? 네. 전 다 이미 읽고. 아이고. 천재인데 천재인데. 네. 크리스는 그러면 첫눈 이 노래 누구한테 들려드릴까요? 그래 나는 수호야. 네? 아니 눈담이구나. 나는 팬 여러분이지. 그렇죠. 아, 네. 네. 엑소는 항상 팬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첫눈 얘기를 계속 하니까 뭐 첫인상 네. 이런 단어들이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어땠어요? 형은 좀 첫인상부터 모범적이고 깔끔하고 단정한 형인 것 같아요. 정성이. 네, 차현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구장이고 정말 재밌을 것 같았는데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인가요? 네, 크리스 형. 네, 크리스 형은 사실 첫인상은 되게 차갑고 네. 무뚝뚝하고 차도남이에요. 좀 그렇죠. 그런 차도남일 줄 알았는데 아주 굉장히 허당끼가 있고 네? 되게 재밌는 형이에요. 그래, 그렇습니다. 네. 카이는 어땠어요? 카이는 내가 처음 카이부터는 그냥 아주 그냥 춤은 그냥 완벽하게 카이 그냥 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너무 잘 췄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재미있는 첫인상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그럼 광고 보고 올게요. 뿅! 뿅!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했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겨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12월의 기적. 네, 여러분 지금은 엑소와 5분간 기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은 5분 라디오 마지막 날인데 네.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네. 기적같이 눈이 펑펑 내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아, 네. 눈이다! 눈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때요? 하나, 둘, 셋! 와, 안녕하세요, 준다! 네, 5분 라디오에서 엑소 완전체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 같네요. 아, 여호. 저희와 함께 했던 5일, 그리고 5분의 시간 동안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죠. 어떤 요일이 가장 재밌었죠? 저는 월요일이랑 목요일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수요일이요. 수요일이요. 수요일. 저 항상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다 재밌죠, 사실. 완전체가 모인
바로 오늘이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역시. 아, 또 이런 멘트. 추억 겨울 따뜻한 노래로 가득한 엑소의 겨울 스페셜 앨범을 들으면서 훈훈하게 보내기로 저희 엑소와 함께하기로 약속해요. 네, 약속. 네. 선물로 준비한 첫눈의 첫 라이브 와. 들으면서 5분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랑해요.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에게 전화할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가득해서 슬슬해 어느새 혼자만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 가득해도 그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